74세 된 여자입니다. 수십 년 목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너무나 등 쪽이 통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병원, 한의원 등 잘한다는 곳은 많이 다녀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호전도 되지 않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다 보니 등뼈 쪽에 파스 하나라도 부틸라치면 바닥에 파스를 깔고 등을 방바닥에 대는데 붙이고자 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기도 하여 낭패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통증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등쪽 부위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측만증이나 흉추 전만증 같은 구조적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대상포진이나 갈비뼈, 흉추뼈의 반복되는 골절, 강직성 척추염, 기립근과 등근육의 근막통증 증후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신우신염이나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등부위 통증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상포진이나 신우신염같이 신체적 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되고 항생제 치료로 쉽게 치료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등부위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은 등부위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해보고 그에 따른 근육에 문제가 올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부위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만성 통증으로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가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 정확한 근육의 위치와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두 번의 치료로 좋아지지 않으므로 꾸준한 외래 방문 치료와 운동 치료가 필요합니다.